화면 넘기시면은 몸에서 녹스가 나와요. 큰일 났네.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영국 연소가스 분석기 브랜드 케인 국내 상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연소가스 분석기 브랜드 영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케인사의 대부분의 모든 라인업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988 제품 프리미엄 연소가스 분석기 988 제품에 대한 설명만을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화에 이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에 대한 내용과 구성품, 그 다음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의 의의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디테일 조작법을 이번에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품 윗면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제품 전원이 들어오고 버전, 뭐 시리얼 넘버 등등등이 나오는데 편집자님 이 시리얼 넘버는 블러 처리해 주시고요. 전원을 키면은 내부 퍼징 시간을 90초 동안 갖습니다. 기기 안에 남아있는 잔여 가스들을 한번 청소하고 뭐 대기 중에서 0점을 잡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90초, 1분 30초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메뉴에서 요 퍼징 시간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90초가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미리 기기 키고 현장으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홈 버튼 들어가서 그냥 대충 측정 모드로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제로잉이 아직 안 됐다는 메시지가 위에 뜹니다. 급할 거 없으니까 모두 기다리시고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딴짓하는 사이에 퍼징 시간이 다 끝났어요. 자, 버튼부터 메뉴까지 아주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퍼징이 끝나면은 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위에 펌프 동작하고 멈추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는 버튼,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위에 세 가지 메뉴는 측정 중에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메뉴들 나오죠? 메저먼트 측정, 그 다음에 기기 세팅, 레포트는 저장한 값을 보는 기능일 것이고요. 온스크린 트렌드는 저희들이랑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프 방식으로 수치를 볼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스테이터스는 기기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셋업은 그 기타 외에 기기에 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날짜, 시간 같은 걸 세팅하는 메뉴일 거예요. 자, 툴 메뉴는 이제 이 제품을 강제로 0점 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압력이나 대기 온도 같은 걸 세팅하는 메뉴로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메뉴 기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버튼 조작이 저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데 가운데가 저희 핸드폰에 있는 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K 버튼은 오른쪽, 뒤로 가기는 왼쪽 버튼입니다. 이게 가운데가 OK라고 생각해서 버튼을 누르다가 조작을 계속 뱅뱅뱅뱅뱅 돌게 돼요. 측정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측정하냐, 연소가스 측정하냐, 온도 압력 측정하냐, 유량 측정하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드로깅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이제 인터벌 로깅이라든가 프로그램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설정한 시간 동안 몇 초마다 저장을 해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메뉴고요. 에버리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된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구하는 측정 모드입니다. 타이트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밀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기능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어리스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M모드, 링크 모드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M모드로 하셔야지 블루투스 어플을 사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링크 모드는 추후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기자재들이 잔뜩 필요해요. 그 다음에 측정 화면을 크게 볼 것이냐 작게 볼 것이냐 중간 사이즈로 볼 것이냐 이거는 측정 화면 들어가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에어플로우랑 프레셔랑 템퍼러처는 뒤로 미루고 연소가스 분석기의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펌프가 울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항목 O2CO, CO2, CO, CO2 비율, 뭐 온도, 뭐 효율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 나오는데
워낙 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이거를 모든 항목들을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장착되는 센서들 압력이랑 배터리 효율까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가스 측정기에 제가 하는 자체 교정 가스를 주입을 해 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산소 떨어지고 가스 온도 올라가고 연초 많이 피우시는 사람들 일산화탄소 측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면 넘기시면은 몸에서 녹스가 나와요.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에서 펌프를 잠깐 멈춰가지고 기능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다시 운영을 하셔가지고 측정을 하실 수 있고요. 요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은 옵션으로 구매하신 프린터가 있으신 경우에 인쇄지가 나오실 것이고 앱 모드로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인쇄지 모양으로 수치가 바로 쭉 하고 뜨게 됩니다. 이거는 프린터 옵션 구매하신 분들 혹은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이고, 자, F2 버튼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지금 이 실시간 화면에 한 칸을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장 공간 하나당 제가 보여드렸던 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홈 버튼 눌러 가셔서 현재 측정을 스탑 하면은 측정이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전원을 켜고 퍼징 기다리고 홈 버튼, 매저먼트, 플룩가스 측정하시면은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일반적인 포인트 측정에 대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다 들어가 볼게요. 편집자님은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넘기셔도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필요한 액세서리를 다 달면은 압력이랑 온도 그리고 온도차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용의 피터 튜브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내 유량도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타임드로깅 모드인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의 저장 공간당 1445개의 포인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셋업을 들어가 보면은 어떤 항목을 측정할 것이냐를 먼저 선택을 하고, 대부분 플룩가스겠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60초마다 한 개씩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토탈로 60개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게 요 한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가령 최대로 한번 해볼게요. 24시간 동안 60초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하면은 저장 공간의 최대 개수인 1440개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시작을 하면 맨 위에 화면 보세요. 한번 이게 잘 나오나? 한번 당겨볼게요. 지금 1분이 지날 때마다 몇 개가 저장됐다는 게 위에 표기가 돼요. 중간에 요거를 멈추거나 일시정지하는 기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멈춰버리면은 뭐 가령 1시간 정도 했으면 60개의 저장이 쌓이고 이 타임드로깅은 끝나버리는 게 됩니다. 스탑 타임드로깅 끝내시겠습니까? 예스! 하면은 타임드로깅에 끝나버렸어요. 왜? 아, 내가 하나 저장되기 전에 꺼버렸구나. 자, 이런 식으로 도중에 중지를 하면은 저장 한 만큼만 저장을 하고 아예 프로그램이 꺼지게 돼요. 일시정지나 그런 기능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자, 평균 테스트는 117개의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몇 초 동안의 평균을 측정할 거냐를 세팅을 해가지고 가령 15분 세팅하고 프로브 꽂아놓고 시작 누르면은 15분 동안 측정한 값의 평균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요 기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리딩 사이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딩 사이즈를 스몰로 바꿔서 측정을 시작을 하면은 아까보다 화면이 상당히 작아져가지고 페이지를 넘길 필요가 없이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죠. 여기 건계정 제대로 안 했던 이렇게 엉뚱한 화면이 뜨네. 자,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오죠. 눈 안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원래 상태인 미디엄으로 바꿔놓고 측정을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홈버튼 눌러가서 세팅 한번 해볼게요. 날짜, 시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각 사용하고 있는 가스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열 몇 가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 유저가 만약 환경에 특수한 가스나 연료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저 디파인 가스를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효율 부분은 총 효율을 볼 것이냐 순 효율을 볼 것이냐 선택하실 수 있고, 이거는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단위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퍼센트, ppm, 미리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각 가스가 갖고 있는 특징에 맞춰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니까요. 원하시는 단위로 측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퍼센트 아닌 ppm이죠. 자, 온도 설정은 도씨, 화씨 요거 뭐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압력도 미리바, 미리미리 H2O, 인치 H2O. 인치 H2O 미국 기준의 단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위들은 특이한 상황 아니면은 필요하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놓고 쓰시면 돼요. 자, 케인 모델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요 편리하고 디테일한 표준 산소 농도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레퍼런스를 들어가면은
원하시는 환경에 맞는 오토 레퍼런스를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 기본적으로 가스 측정기 안전용이라고 하면은 수치가 넘었을 때 알람 발생을 시키게 가지고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연속가스 분석기는 알람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저희 K988에는 이런 디테일 기능이 있어서 배터리 경보나 그 다음에 응축 트랩에 들어있는 수분이 많다 적다 경보 같은 것들을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 팩터스는 이게 유량기에 사용할 때 피토튜브를 낄 때 피토튜브에 피토계수를 입력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국내 시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레포트 기능입니다. 레포트는 뭐겠어요? 당연히 저장된 값 보기인데요. 자, 연속가스 분석기의 저장값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장 버튼 눌렀던 시간과 날짜와 그때 가스값들이 나오고, 이것도 페이지를 내려가면서 먼저 저장한 값을 미리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저장값에서도 오른쪽 왼쪽 돌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저장된 값 지워볼게요. 위로 안 올라가죠? 저장되어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장에 관련된 모든 내용, 연속가스 측정 저장, 타임드 로깅 저장, 에버리지 테스트 저장은 모두 케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스크린 트렌드는 제가 아까 그래프 모드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프를 하나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씩 볼 수도 있고 쿼드로 해가지고 4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각각 ABCD가 어떤 값을 표기하실 건지를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트렌드 A를 O2로 세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현재 O2값이 그래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요즘 기기에서 그래프를 바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스태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기 상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셋업, 언어 세팅할 수 있고요. 언어도 아직은 한글을 지원하진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케인사가 주로 판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언어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읽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사용하는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벨기에도 있고 뭐야 이거 네덜란드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즉 뭐 영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이 기계를 측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 기능인지 이 사용 지역을 바꾼다고 해서 기기의 특성이 바뀌거나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자, 시리얼 넘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나 회사명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입력해 놓으면은 인쇄물에서 그 부분이 표기가 돼서 나오겠죠. 프린터도 어떤 프린터를 쓸 거냐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케인의 IR 프린터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건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알람 몇 ppm 울리게 할 거냐, 초기에 메인 퍼즐 어떻게 몇 분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플룩가스 독특한 거 쓸 때 각각의 기능 입력해가지고 연속가스 연료 종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변경 모드는 이 제품을 검교정하기 위해서는 인증된 기관에서만 검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분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능적으로 불필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제품을 검교정원과 수리를 받으시려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능이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순합니다. 그냥 전원 켜고 영점 조절하고 나서 연속가스 측정 모드에서 측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인쇄를 하시거나 블루투스 어플을 연동하시면 되고, 장기간 측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타임드 로그, 그 다음에 특정 구간 평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평균 측정, 이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아마도 이거 설명 하나하나 주절주절 하느라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요런 내용들은 저희가 뭐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해놓고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예정이니까요. 사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걸쳐서 케인이라는 연속가스 분석기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케인 988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도 말한 것 같은데 신규 브랜드 들어왔을 때 한 10종류 있으면 영상 찍을 게 많아서 좋은데, 아쉽게도 4개의 종목으로 끝나게 되었고요. 물론 케인이라는 브랜드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 시장에 맞는 것만 맞춰가지고 4개로 압축을 해서 들고 들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사설이 아니라 후일담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 또 제품 기능적인 부분, 스펙적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안전하고 유의미한 측정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에는 또 새로운 브랜드, 더 즐거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